보신 것처럼 여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갓난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 이틀 전부터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2개월 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웃 주민은 피해자의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밥을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고민 끝에 동사무소에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했고요.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정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다시 한번 수색했고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경찰이 어머니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나왔고요. 정확한 부검 결과는 2개월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타나 물리적인 힘을 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하는데 피의자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쌍둥이 아들이 갑자기 숨져 있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라고 네. 진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집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치사죄를 넘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더해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행위 역시 사체 유기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아기 시신이 2년이나 지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예방접종 때문에라도 이 외부기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피의자는 첫째 아들은 출생신고를 했지만 네. 두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기관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웃주민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웃 주민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첫째로부터 동생이 두 명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장에는 오빠와 여동생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웃 주민은 다시 동사무소에 쌍둥이 남동생도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추가 제보를 하게 이른 것이고요. 네. 경찰 수색 결과 냉장고에서 남동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또 다른 쌍둥이 아이도 발견 당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집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수 씨가 확인한 것만 5톤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자는 생계를 위해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은 집에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네. 무려 5톤이 넘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요. 네. 이렇게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들을 방치한 행위는 형법상 유기죄 또는 학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유기 또는 학대 치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웃주민 최초 신고 이후에 어머니가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럴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최초 아동보호기관이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집안 내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집안으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조사원들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안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혼자서 생활고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범죄는 처벌받아야겠지만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호받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2017년 부산에서도 미혼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의 어머니도 혼인 이력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마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 것으로 추정되고 네. 심지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낳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이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료기관에게 맡기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의 어머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자 없이 남겨진 두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